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5일 오후 1시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프랑스도 영국도 이 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를 강행하느냐 안 하느냐 건강 문제로 이게 큰 국가대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표가 진행 중인 영국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 영국에서는 14년 만에 노동당이 집권 가능성이 확실해졌습니다. 현재 개표가 진행 중인데 대충 예측이 영국 하원은 650석입니다. 노동당이 405석, 보수당이 154석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압승도 이만저만한 압승이 아닙니다. 650석 중에서 노동당이 405석, 보수당이 154석, 150, 보수당이 집권 여당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있었던 프랑스 선거에서는 극우 정당이 제1차 투표에서 아주 선두를 달리고 있고 집권당은 3등으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의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선거의 이 성향이 매우 과격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폭망한다, 참패한다, 압승한다 이런 말이 예사로 나옵니다. 이게 정보화 시대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이 수시로 자주 변덕이 심하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이럴 때 정치하는 사람도 참 고생이 심합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민주주의 국가는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주고받는 나라입니다. 민주주의가 정착하기 전에는 정권은 전쟁을 통해서, 쿠데타를 통해서, 암살을 통해서, 민중 봉기를 통해서만 바꿀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걸 막기 위해서 왕권을 가진 나라에서는 그 왕권 계승 제도라는 게 있었죠. 그러나 이 왕권 계승 제도를 가진 나라에서도 수시로 암살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다만 세계 역사에서 가장 왕권이 안정되었던 나라가 신라입니다. 신라는 56명의 왕 중에서 비명행사 등등으로 이렇게 바뀐 예가 5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발전했고 삼국통일을 할 수 있었죠. 정치적 안정인 것입니다. 자, 근데 미국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주 트럼프와의 토론에서 자신의 건강, 특히 정신 상태가 상당히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세계 앞에서 스스로 폭로를 했습니다. 그 뒤에 바이든 대통령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민주당 안에서 또는 민주당 지지층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월 4일 미국 시간으로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인데 이 독립기념일을 전후해 가지고 행사가 많습니다.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아주 결정적 의미를 갖게 될 것인데 그 결과가 시원치 않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 연설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또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실언을 하고 며칠 전에 있었던 주지사 면담에서도 실언을 하고 해가지고 전혀 지금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그는 트럼프에 대하여 말을 꺼냈다가 아 이런 이야기는 안 해야지 하면서 중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내가 첫 흑인 대통령을 모신 첫 흑인 여성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자신을 블랙우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첫 흑인 대통령 오바마를 부통령으로, 자신이 부통령으로 모신 점을 언급하다가 실수를 한 거죠. 졸지에 흑인 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민주당 계열 주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실언을 했다는 것이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지사가 건강 상태를 물으니 건강은 좋다. 그런데 내 머리가 문제야 라고 했어요. 브레인이라고 했습니다. 농담으로 한 것이지만 분위기에 영 맞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난주 트럼프와 한 토론에서 고전한 것은 해외여행으로 인한 피로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감기 때문에 고전했다는 측근들의 주장과도 배치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늘 잠이 부족하다면서 저녁 8시 이후 행사는 피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너무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대통령이 잠이 부족해서 저녁 8시 이후 행사는 안 한다고 하면은 세계의 안전을 책임진다고 하는 그 자리에 계속 있는다는 게 좀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데 했어요. 부하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낮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을 배정한다든지 트럼프와의 토론 준비 중에도 오전 11시 이전에는 쉬었다는 증언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의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아니라 건강, 특히 정신력과 관계된 쟁점이라 본인이 아니면 이 문제를 수습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 정치 언론계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바이든 스스로도 앞으로 며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인터뷰와 설득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론조사는 계속 나쁘게 나오고 민주당 중진들과 정치 헌금을 많이 하는 이들의 태도도 부정적입니다. 지금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당신이 출마를 접지 않으면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하원과 상원을 다 날릴 것이라고 압박하면은 그때는 아마 버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상원 하원이 다 공화당으로 넘어간다. 지금은 하원만 넘어가 있지만은 여기에는 어떤 정치인도 손들지 않을 수 없겠는데 바이든이 물러나면서 후임자로 누구를 청구할 것이냐 아니면은 민주당에 맡길 것이냐, 민주당이 자기 대통령 후보를 새로 뽑는 과정에서 흥행에 성공할 것이냐 아니면 분열할 것이냐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불안정적 요소가 큽니다. 세계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세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가 다 이렇게 아주 선거를 둘러싸고 격동을 나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큰 나라 중에서 정치를 참 조용하게 안정적으로 하는 나라가 두 나라죠. 독일과 일본입니다. 그런데 이 독일과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 아닙니까? 선거는 과거에 전쟁이 또는 전투가 했던 일을 대행합니다. 그래서 모택동은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라고 했습니다. 한국도 선거를 둘러싼 격동 속에 있는데 이 선거의 의미가 뭐냐? 정치의 본질이 뭐냐? 정치의 본질이 결국은 권력을 잡기 위한 투쟁인데 다만 민주주의로 포장을 해가지고 피를 흘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 본질은 권력을 잡기 위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싸움이다. 거기에는 간혹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 국민들도 정치와 선거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정치 문화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